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슈가 선정되실지 궁금한데요.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시죠. 네, 이번 한 주는 세계 곳곳에서 통화정책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FOMC 회의가 오늘 밤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우리 시장에는 8월 1일이 그러니까 목요일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박사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좀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9월에는 인하가 100%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올해 몇 번 인하하는지 그 횟수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우선 7월 회의 네. 뭐 목요일 날 이제 뭐 발표가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7월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윌리엄 더들리라고 전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아, 네. 최근에 실업률이 좀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좀 내려야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의 이동평균, 평균이 지난 12개월 동안에서의 3개월 이동평균의 최저치보다 0.5%포인트가 높으면 네.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후부터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런 경험적인 법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차이가 0.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9월 인하에 대해서 100%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6월 달에 연준이 통화 그 정책금리를 결정하면서 그 회의에 참가했던 분들이 평균적으로 올해 안에 금리를 몇 번 내리냐를 봤었는데요.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는 그게 3회였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3월과 4월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5월과 6월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3.8%에서 약 한 4.1%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를 좀 더 많이 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한 두 번 정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 번 정도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8%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강건하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 세 번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6월 회의 점도표가 공개됐을 땐 아무래도 5월에 물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로 좀 축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만약에 물가 하락률을 반영을 한다면 2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연준이 7월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어떠한 기조를 또 펼칠지도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의장의 기자회견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에서의 정책금리 동결은 뭐 최근에 그 실업률이 4.1%까지 네. 높아졌지만은 네.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장기 평균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요. 4.2%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지만은 동결을 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7월 달의 회의의 어떤 전반적인 스탠스는 좀 비둘기파적인 더비시한 그런 동결을 얘기를 하고요. 통화정책 결정회의 이후에 발표되는 성명문이나 아니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아마도 예상컨대 지난 5월과 6월 달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둔화가 7월 달에도 계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최근에 고용시장의 어떤 둔화 상황을 반영을 하면 추가적으로 높을 것이 있어서 다가오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둔화와 고용 안정이 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7월에는 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9월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도 오늘부터 양일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3월에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 뒤로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떠한 또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이나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지만은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 인상폭은 15bp 0.15% 포인트 정도 돼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의 상한이 0.1에서 0.2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에 그 2분기 때 나타난 일본 엔화의 과도한 약세가 수입 물가를 올리면서 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높이고요. 이것이 2차적으로 임금과 서비스 물가를 올려주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좀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금리를 15bp 올리면서 이번 7월 달에 경제 전망 수정을 합니다. 네. 거기서 일본의 그 핵심, 그 코어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를 올해 1.9%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올해 전망치를 그걸 약 한 0.1에서 0.2%포인트 올려서 2에서 2.1%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뭐 또 일부 시각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일본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금리적인 부분도 이번 정책회의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장기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의 유동성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매월 6조 엔 정도의 일본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러한 국채 매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적 완화라는 조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금리를 통화량을 더 풀어서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에서의 유동성 공급하는 것이 경제에 필요했었는데 지금 정책금리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6조 엔 정도의 일본 국채 매입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일본 국채 시장에도 상당한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채 매입 정도를 점차 축소하는 것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맞는 것 같고요. 6조 엔 정도의 월 매입 규모가 내년에는 이것이 약 한 4조 엔 정도로 줄고요. 후년까지는 3조 엔 줄어가지고 분기별로 다음 1년 동안은 약 한 5천억 엔 정도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2,500엔 정도씩 줄어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뭐 금리는 인상하고 매입 규모 자체를 이렇게 줄이면서 긴축에 대한 강도를 좀 높이고 있는 일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엔화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볼까라고 봤는데 900원대를 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엔화가 반등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도 요즘에 좀 많이 들리고요. 이로 인해서 뭐 세계의 금융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엔화가 반등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본의 그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지금 0% 되잖아요.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이 금리가 높은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멕시칸 페소 관련된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 기반이 되었던 일본의 낮은 금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차 금리가 올라가고 반면에 해외의 높은 금리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주요국과의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갔던 돈들이 금리를 올려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게 엔화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갔던 돈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엔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엔화 수요가 올라가고 일본 내에는 외화, 즉 뭐 대표적으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엔화 가격은 올라가서 달러 엔 환율이 이제는 내려오는 거죠. 엔화 강세.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세계에 깔려 있는 엔캐리 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메릴 린치가 2007년에 약 한 1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조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도이치은행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분야, 일본 정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 국책은행, 그리고 정부 연기금 펀드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약 한 20조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이것들이 일본에 들어온다고 하면 엔화 강세가 유발이 될 거로 보이는데 이 엔화 강세는 사실은 금리차를 보고서 해외 나갔던 일본 자금들이 들어올 때 엔화가 강세를 되는 것은 엔화 표시로 금액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 표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엔화 표시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일본의 정책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랑 원화에 대한 연관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다시 강세로 들어오게 된다면 원화에 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그동안 이제 원화와 엔화의 그 동행성, 상관관계가 높은 점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도 좀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죠. 근데 이런 걱정은 사실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어떤 구조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일본의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도 일본과 경제 구조가 같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출이 잘 돼서 같이 원화 엔화가 동반 강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엔화 강세의 그 주 요인이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 우리는 이제 많은 나라들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려는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엔화 강세의 동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최근에 엔화 강세로 원화 강세를 우려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례로 보면 올해 7월 초와 지금의 엔화는 약 한 달러에 대비해서 5%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161엔에서 달러당 지금 154엔, 153엔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달러 원 환율은 지금 1380원으로서 거의 그냥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어떤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화랑으로 인한 뭐 엔화라든가 원화의 강세가 아니라 일본 그 자체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도 네,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 또 통화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금리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인하할 예, 것으로 보세요. 예, 예. 네. 그리고 문제는 올해 뭐 8월 달에 인하뿐만 아니라 네.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더 인하를 해서 연말에는 4.5%까지 내려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좀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0%대로 미미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실업률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서비스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 후반을 계속 3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은 다른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다는 점이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고 일본은 또 상승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한국은행은 또 어떠한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 인민은행이 네. 지난주에 그 정책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낮췄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중기 유동성 창구의 1년 만기 금리, 이게 이제 가계와 기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ECB는 벌써 유럽중앙은행은 6월 달에 금리를 낮췄고요. 캐나다 은행도 지난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 금리를 낮췄고 둘 다 올해 두 은행 다 올해 두 번 더 인하할 거로 지금 그래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을 빼놓고서는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경제 전망이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벌써 2%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특히 핵심 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지난 6월 달에 산업 생산 굉장히 부진했고 소매 판매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빠르면 8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네. 또 외환시장 네. 그 불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좀 거시건전성 대책을 가지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중국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네.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리에 대한 세계 각국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